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바문입니다. 자, 오늘은 GTA5 모드 동물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신하도록 하죠. 자, 시청하시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반드시 200명씩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바문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신할 동물은 보아. 아, 자,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변신하면서 GT5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근처 아주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와, 멧돼지 뿔 보세요.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걷는 거 귀엽다. 자, 멧돼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과연 멧돼지는 속력이 어느 정도 나올까? 오야, 생각보다 멧돼지 빨라. 생각보다 멧돼지. 와, 뭐야? 진짜 멧돼지인데? 완벽한 멧돼지인데? 야, 원래 멧돼지들이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멧돼지들이 빠릅니다. 이제 산멧돼지들은 가끔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근처에 이제 민가에 들어와서 뭔가 먹을 거를 찾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녀석은 먹을 것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심지어 일산에 있는 게임샵 사장님도 파크라이 프라이멀 아주 재밌게 방송했다고, 실제로 조마무님이 했던 게임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네요. 자, 오늘은 다큐멘터리 컨셉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자, 녀석은 자, 잠깐만, 여긴 총 파는 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싹 죽여버려야 돼. 우리 다 동족을 다 모조리 다 말살시킨 놈들 전부 다 정의 구현해야 돼 오늘. 여기서 다 정의 구현해야 돼.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싹 죽여버려야 돼. 이거 봐. 여기서 마.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안에 못 들어가나? 멧돼지 뛰는 거 리얼 귀엽죠? 청청청청청청. 자, 내가 가면. 자, 여기. 자, 우리 멧돼지 오토바이가 있네. 내려, 새끼야. 야, 개쩔어, 야. 와. 야, 멧돼지가 오토바이를. 자, 이렇게. 녀석은 상당한 보식자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일 수 있지. 굉장히 빠릅니다. 야, 조심해야 돼. 3인칭으로 한번 볼까? 야, 개 스릴 난다. 개 스릴. 야, 죽지 않. 죽지 않았어. 놀래라, 야. 아저씨, 이런 잔인한 자식들. 아니야, 왜 그게, 야. 역시 멧돼지는 다 세지만 차한테는 약하네요. 차한테는 멧돼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침프. 아주
엉덩이 아주. 뭐야 왜 이래? 뭐지? 하늘을 걷고 다니는데? 잠깐만, 이거 나만 이런 건가? 아, 오늘 여러 가지 성대모사를 하겠어요. 침팬지였습니다. 거의 사람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침팬지라는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팔이 길고 누가 봐도 침팬지인데 사람처럼 걸어다니죠? 예, 걸어다니다가 한 대 요렁! 자, 요런 식으로. 뭐야, 왜 이래!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혹성 탈출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침팬지는 어떻게 뛸까요? 오, 완전 사람이야 그냥. 다를 게 없어. 그냥 팔 좀 길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 사람이네요. 완전 사람인데요. 점프도 하나? 점프도 하네. 자. 완벽한 곡성 탈출이 되겠습니다. 과연 침팬지는 핸드폰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야, 미친. 완벽해. 아주 완벽해. 아주 완벽합니다. 야야, 이거 봐. 엄지족. 움직이는 거 봐요. 보세요. 엄지 움직이는 거 봐. 완벽하게 똑같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합니다. 근처에 있는 차를 한번 타볼까요? 저기 저를 태울 만한 차가 있네요. 내리세요. 내려! 자식아, 내려. 자, 라디오 끄고.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아니, 인원. 이렇게 약해, 침팬지가? 자, 이 침팬지가. 자, 침팬지 한 번 더 가자. 혹성 탈출 프로젝트 갑니다. 오늘 혹성 탈출 프로젝트 제대로 가겠습니다. 자, 바꿔. 근처에 있는 자동차를 다시 타겠습니다. 이 인간들을 제가 모두 다 하늘로 구원해주겠습니다. 자, 저건 왠지 치일 것 같으니까 저 구리더라도 이거 탑시다. 자, 지금부터 도시로 가겠습니다. 너무 멀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야, 좋은 차들 많네. 갑시다. 사람인 척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인 척 이렇게 하다가 계속 따라갑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잠깐만. 됐어요. 됐어. 이렇게 몰래 가다가 이렇게 몰래 가다가 일단은 계속 갑시다. 아니다, 야, 고속도로로 갑시다. 그냥 시저입니다, 시저. 원숭이. 야, 이렇게 운전하면 진짜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운전 안 해보셨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시야가, 와, 잘못 보면은 이거 무슨, 야, 그냥 가는 자동차처럼 보이겠는데 이거. 자동, 역시 원숭이 운전하는 실력 완전 사람 다 됐죠? 원숭이 사람 다 됐죠?
우리 원숭이 얼마나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원숭이 얼마나 사람이냐? 잘 보세요. 우리 원숭이는 혹성 탈출은 이루어지지 않네요. 라스트. 폭력 원숭이. 양아치 원숭이 가겠습니다. 양치기. 아저씨. 가라. 야, 이 자식들 안 되겠다. RPG 쏘는 원숭이 가야겠어. 아니 무슨 이 자식들이 이거 완전히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자, 저는 이 지구를 이제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싹 제거하도록 합시다. 우지가 간직이네. 됐어요. 자동차는 좀 조심해야 돼. 자동차는 조심하고. 이거 야, 개 좋은 거 하나 있네. 와, 이거다. 야,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야, 엉덩이. 야, 씨. 엉덩이 이렇게 늘어나죠? 원래 원숭이 엉덩이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와. 이 미국은 이제 내가 정복하겠죠. 전 못대 못하냐고? 당연히 못하지. 원숭이는 여러분들,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야 이제. 사람 원숭이야. 혹성탈출 찍는 거예요. 그렇게 막 동물원처럼 이렇게 다니지 않아. 야, 개 좋은 생각 났어. 저거에 타는 거야. 됐죠. 됐죠. 잠깐만, 이거 불 못 끌까? 이거 왠지 불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다 이거 쏘면 이거 끌 수 있지 않을까? 쏴봐. 바로 쏴봐. 조졌어. 내려야 돼. 내려! 미니건이 짱입니다. 뛰는 거 거의. 뛰는 거 개귀엽네. 원숭이는 과연 헤엄도 칠 수 있을까? 원숭이를 한번 헤엄 한번 쳐보러 갑시다. 갑시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 장난감인데 많아. 자, 굴르고 굴러서. 오늘 한번 진짜 조회수 10만 한번 가? 원숭이 VS 상어 한번 찍어? 한번 가봐? 오늘 바다 좀 괜찮네.
바다 그렇게 파도도 많이 없네요. 들어갑니다. 와, 무기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못하네. 제가 저번에 여기 갔다가 그거 봤죠? 그 뭐냐 고래 봤어요. 고래? 흑등고래인가? 흑등고래인가 봤죠? 잠깐만 저 뭐야 물고기야 저거? 흑등고래인가 한번 봤었는데 오! 잠깐만! 오! 저것은 이건 돌고래? 돌고래 만났어요. 돌고래 만났어. 갑시다. 뭐야? 아 저기 있죠? 근처에 있었는데 너무 빨라. 따라가기 너무 빨라. 나한테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이거 배 아니야 배? 올라갑시다 일단. 계속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원숭이 접보 작전 이렇게 딱 가서 올라가. 사람이 없죠? 게이드 됐어. 드디어 개간지. 원숭이 개간지. 원숭이 개간지. 아 뭔가 이러고 보니까 뭐 뭔가 영화 같죠? 느낌이 뭔가 영화 같네요. 별반 근데 재미는 딱히 없네요. 자살하겠습니다. 원숭이 자살! 자살하기 전에 저거 봅시다. 돌고래 한번 봅시다. 돌고래. 만약에 저게 그냥 돌고래면 사는데 범고래다 그러면 죽습니다. 절 유혹했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긴 게 범고래인데? 어찌됐든 자살해야 됩니다 지금. 어찌됐든 자살해야 되고요. 다음 생에! 다음 동물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동물로 갑시다. 너 얼굴 왜 이러냐? 다음 동물 카우. 와 오야 어깨 막 들어가고 막 올라가는 것 봐. 정말 그 소를 완전하게 계산했죠? 그쵸? 앞에 어깨 부위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거. 와 완벽하네. 젖소네요 젖소. 수컷 아니네. 와 우유짝이 있나 우유짝이? 근처에 우유공장이 있네요. 제가 자 이 우유공장에 가서 저의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려져. 야 너무 느리다. 야 뛸 수 있어. 완전 잘 뛴다. 거의 당나귀급으로 뛰네. 되게 잘 뛰죠? 안젖지! 여기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일자리 좀 있습니까? 저희 저 우유 잘 짜는데 사람 아니 소마를 듣지를 않아. 왜 이래 공격키도 없는 애야. 아니 공격키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때려. 게이드 야, 도와줘야.
아 이런 잔인한 인간 자식들이고. 아 이런 잔인한 인간 자식들이고. 완전 잔인한 놈들이야. 야 안되겠죠. 복수해야겠죠. 감히 카부르 우습게 봐? 감히 젖소를 우습게 봐? 젖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봐야겠지? 응 보여줘야 돼. 젖소에 자 젖소 야 미친 일어나 일어나 젖소야. 됐어 됐어. 아니야 아 내가 저걸로 가자 저걸로. 아 자식들 제발 됐어 눌러. 안 돼? 못하나 이거? F 누르니까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주변 맴도는데? 저쪽에 복수 한번 가야 되는데? 어 됐어 야 됐어 야 내려 이 새끼야 내려 임마. 오 됐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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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줘. 됐어 이제 젖소에 복수 간다. 그렇지 어찌 감히 나가지 없는 자식. 이런 놈은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이런 놈은 편히 가게 해주면 안 돼. 이런 놈은 편히 가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놈은 갈아버려. 잘 안 갈리네. 아 함장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단지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렇게 다가지 없는 인간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총 들었어요. 경비에 이거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어 총 발사했어요. 좋았어. 자기 머리에 쏜 것 같죠? 자기 머리에 쏘고 죽었습니다. 어? 가만히 있어봐. 자 과연 젖소는 뭐야 나 어디 갔죠? 왜 이래? 그래 야 위에 있어야지. 젖소 왜 이렇게 타지? 과연 젖소는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젖소 내려! 이렇게 모든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동물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물은 코요테. 아, 야. 역시 그렇죠. 상당히 위협적인 포식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야 자세가 나오죠. 자세가 확실히 나와요. 꼬리도 아주 복슬복슬해요. 아주 핥아주고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야. 이게 뭐 그냥 막 저건 줄 알았는데 막 덩어리가 아니에요. 안에 이렇게 막 구멍이 뽕뽕 났죠? 그렇죠? 짜식! 코요테의 전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한 중 나와 죽었다. 과연 코요테는 핸드폰을 들 수 있을까? 과연 뒷발로 들까 앞발로 들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야? 뭐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클릭까지 다 합니다. 클릭까지 다 해요. 개 고수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이러고 뛸 수도 있나? 이러고도 뛰어. 와 대박이다.
이러고도 뛰네. 어, 이러고도 뛰죠? 이러고 뛰면은 어디 아픈가? 저 동물 어디 아픈가? 뭐 이러긴지 알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핸드폰 들고 있고. 왠지 이번 동물은 쉽게 안 죽지 않을까. 이번 동물 굉장히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동물은 아저씨 실직하셨어요? 기운이 없으세요? 기운 좀 불어넣어 드릴게요 제가. 일어나셔야죠 아저씨. 뭐야?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아니 한 대 때렸는데. 자 아무래도 그 급소를 때린 것 같습니다. 아래쪽 급소를. 그렇다면 과연 여자는 한 대 맞고 살까요? 앉아있을 때 위치가 약간 급소인 것 같은데? 하! 뭐야? 여자는 괜찮나 보네? 증거 삭제의 시간. 이렇게!